여기는 저의 가게입니다. 지금 일을 끝났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신랑을. 아이들이 다 대학 가고 이제는 차를 한대 가지고 같이 출퇴근을 하거든요. 신랑 가게는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좀 정리하고 일 보고 조금 늦게 오나 봐요. 그동안 저는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TV로 우리 방탄을 본다는 생각을 왜 그동안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크롬캐스트로 연결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게에서까지 이걸 본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공연 때 일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공연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때 생각을 했죠. 제가 그 공연하는 걸 사고 크롬캐스트를 가지고 왔다면 근무 시간에도 그 공연을 보면서 일을 할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에 제가 크롬캐스트를 연결을 하고 이번 주부터 이렇게 가게에서 우리 탄이들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분들이 정신사납다고 뻐쩍뻐쩍거리고, 그래서 소리는 사실 거의 안 들리게 줄여놨어요. 근데도 일이 안 된대요. 자꾸 눈이 가서.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전에는 뉴스를 틀어놨었거든요. CNN이나 박스 뉴스를 틀어놓으면 거의 정말 한 60, 70%가 트럼프만 나와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트럼프 맨날 듣느니 우리 탄이들 음악 또는 비주얼이라도 보는 게 낫지 않겠냐 얘기를 했죠. 근데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전도를 하십니까? 똑같다고요. 전도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탄이들을 알리고 싶어서 계속 틀어놓을 거예요. 몇몇 손님들은 BTS 알더라고요. 자기 좋아한다고 하는 손님도 있고요. 자기는 잘 모르지만 친구가 맨날 영상 보고 비디오 보고 그래서 세븐 모이들 안다고 하시는 손님들도 있고 또 누구야? 처음 보네? 그러면서 또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전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이제 가게 빨리 와서 우리 탄이들 틀어놓고 하루 종일 물론 우리 빅히트 공식 채널을 틀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삶의 새로운 활력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년 전, 네, 거의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페이클럽 처음 나왔을 때, 처음 아니죠?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이 페이클럽 비디오를 집에서 보고 벌떡 일어났어요. 이거 뭐야? 도대체 얘네들 누구야? 내가 10년 동안 한국 TV 안 보는 동안 한국 아이돌이 이렇게 발전한 거야? 그럼 벌떡 일어났는데, 글쎄, BTS, 방탄소년단이라는 거예요. 사실 BTS 방탄소년단 그리고 팬클럽 아미라는 거를 한 5, 6년 전에 처음 들었었어요. 그때 제가 아니 무슨 이름이 이따위야? 이것들 다 쓸어서 군대 보내버려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바로 이 비디오 보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성호를 긋고 주여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들이 활동을 하는 한또 제가 살아있는 한 얘네들 음악을 좋아하고 즐기겠습니다. 전 정말 이 영상 하나로 이들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고, 이들을 찾아보게 됐고, 또 일곱 명 이름이 저절로 외워지게 됐고, 또 일곱 명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게 됐고, 눈, 코, 입만 봐도 누군지 알게 될 정도로 이들한테 빠지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근데 여러분, 아까 전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나 성당 또는 절에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그렇게 믿고 다녀요? 그쵸?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 가면, 이건 빼고, 네. 하여튼 그 믿음이 내가 모르게 그냥 저절로 믿어지듯이, 하나님이 계심이 저절로 믿어지는 것처럼, 저는 이들이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좋으면 결혼하고, 그냥 좋으면 또 아기도 낳고, 그쵸? 네. 이들이 제 자식처럼 잘 되기를 바라고, 이들이 앞으로도 음악하는데 어려움 없이 음악을 해서 또한 더 좋은 건또 세계에 이들이 우리나라를 알리고 한글을 알리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수라는 게 저는 제 50대 인생에 큰 계를 하나 탄것 같아요.
BTS 방탄소년단을 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개라고 생각을 돼요. 그래서 집에서는 사실 요즘 유튜버를 한다고 말도 안 되게 누가 재미도 없는 영상 애틀맘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우리 탄이들 볼 시간이 없는데 가게 와서 보통 6시부터 3시, 4시까지 최소한 8시간에서 10시간 우리 탄이들 하루 종일 틀어놓을 수 있다는 거 제 이 작업장이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진작 4년 전 또는 이들을 처음 알게 된 2년 전에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을까,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 가게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 가게를 하는 한 우리 탄이들을 열심히 알리고 비디오 열심히 보고요. 네, 살겠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 미국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탄이들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제가 이래요. 항상 무슨 말을 하다 보면 울먹울먹.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갱년기, 이제 갱년기도 지나고 노년기로 접어들 때가 됐는데 아직 아닌가 봐요. 네, 그럼 신랑이 올 때까지 열심히 우리 탄이들 보고 네 있겠습니다. 이제 신랑이 온다고 전화가 와서 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가끔 가게에서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공개했는데도 이렇게 직접 말하면서 찍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유튜버님들, 초보 유튜버님들 대단하시고 존경합니다. 삶의 활력이 되는 유튜브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 저는 즐겁게 하려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친구들 또 밴드 친구들 파이팅입니다.